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 국가대표가 다들 아시다시피 VNL 대회에서 12경기를 모두 패배하였고, 단 한 경기도 5세트까지 가지 못하면서 승점 0점으로 부끄러운 대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국가대표에서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강소희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박 40일 동안 좌절도 해보고 다시 일어나서 강하게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을 많이 느꼈다. 다들 전패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욕하고 기자님들도 안 좋은 기사 많이 쓴거 알지만,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 코칭 스텝 모두가 피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거, 서로 믿으면서 계속 시도해본 건 잊지 못할 것 같다. 배구 인생 15년 중 이번 VNL이 교훈을 제일 많이 얻은 것 같다.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강소희 선수가 자신의 SNS에서 글을 올리는 것은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적든지 자유가 보장되었기에. 하지만 강소희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여자배구 국가대표는 VNL 대회에서 12전 전패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배구 팬들이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밖에서 보는 배구 팬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을지 의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교훈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배구로서 멋진 승부를 펼치고 오는 것입니다. 굳이 교훈을 얻으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교훈을 얻으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많다는 것입니다. 강소희 선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굳이 이런 글을 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는 것이 잘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자신들의 하소연도 필요하긴 하였겠지만, 배구 팬들이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세대교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를 무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의지를 저는 중계 화면상에서는 강하게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소희의 SNS 글에서는 배구 팬들을 향한 최소한의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12전 전패를 보고 있는 배구 팬들도 이 상황이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